제가 이 말씀 제목이 오늘 오셨나 모르겠네, 그분이. 예, 오셨나. 참 내가 기도하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이번 주일날에, 토요일이죠? 토요일날에, 금요일, 토요일날에 귀신 들었다는 분이 계셨어요. 말하는 중에도 계속 들리고, 기도하는 중에도 들리고, 계속 귀신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뭐, 성경을 알려줘도, 목사님 뭐, 내 귀에는 반대로 들린다고 그러고, 또 성경을, 기도를 해줘도, 안 믿어. 그런 거 가짜야.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24시간 잠못 자게 하는 겁니다. 24시간 계속 잠을 못 자게 만들고 너무 고통스럽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지금 목사님 지금 빨리 만나고 싶다고. 지금 내가 토요일이라 좀 그렇다. 내일 와라, 주일날에. 주일날에 와가지고 계속 예배 중에도 일부러 선포하고 예배 마치고 계속 또 명령했어요. 계속 명령해도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게 속으면 속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나가게 돼 있어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속이거든요. 그 말에 자꾸 속아요. 처음 경험이 없는 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막 해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네.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예수를 믿는 분들이 한 사람만 있어도 집안에 귀신 다 쫓아내요. 그래서 딱 눈을 보고, 정확하게 눈을 보고, 손, 머리도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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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리가 막, 후두두두두두두, 다리가 떨어요. 그러면서도,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게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안 무서워! 자, 목사님, 귀에는 안 무섭다 그래요. 아무 이상 없다 그래요. 그리고 이까지 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 그래요.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으면 발 떨어요? 속는 겁니다. 이 악한 영이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 지어다! 계속 예수님 이름만 나와도 버벅버벅 떨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영적인 문제에 속고 살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게 긴지 민지 헷갈릴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제가 25년 전에 첫 개척 갔을 때에 이제 처녀 목회 시작했을 때입니다. 이제 결혼하자마자 이제 그해 10월 5일 날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 아홉평에 시작하는데 첫 성도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걔는 모르는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사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어머니는 또다 멀리 계셨고,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이제 멀리서 이렇게 무슨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집안은 큰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 후에 둘째 아버지 백부 어른도 돌아가시고 자기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이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죠? 나도 빨리 죽는 거 아니냐고. 순서를 보니 그렇네. 그렇네. 해결되는 길이 있다. 설명했어요. 예수님 설명하고 얘기 나누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잠을 자면 항상 누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따라다니는 옆에 누가 있어요. 같이 이 얘기도 한대요. 같이 이 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뭐 태어날 때부터 늘 옆에 얘기하다 보니까 원래 다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눈에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이죠. 그 친구는 옆에 늘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요. 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하고. 그 문제는 이 아이가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니까 학교는 다니지만 학교가 늘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막 눌리고 그리고 하여튼 정상적인 생각을 잘 못해요. 너무 힘들고. 다행스럽게 우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계속 예수 이름 말해요.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꺾고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냥 예수 이름 불러봐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전화와가지고 목사님 그때가 너무 그립더라고. 여러분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셔야 됩니다. 이 악한 영이 역사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지만 예수 이름 부르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결론부터 맺겠어요. 결론부터 어떻게 맺느냐면 이 악한 영을 쫓아내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악한 영은 반드시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간다는 사실. 두 번째,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었노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집안이 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줬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 부르시기 바래요. 계속 불러야 돼요. 그냥 이유 없이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쭉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계속 와요. 어떻게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 부르면 이게 무너진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어둠이 그냥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어떤 게 있느냐면 세 번째 꼭 아셔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명령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능 정도가 아니라 권세예요. 권세. 권세는 제가 설명했잖아요. 우리 교화에 큰 교통사고 났을 때에 덤프트 25톤짜리 교화 막 운전 개발할 때에 어마어마한 25톤 트럭들이요 확 오잖아요. 급하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경찰관 아저씨가 멈추라고 호락이 빽 불고 손 하나 하니까 다 멈추더라는 거예요. 이 차들이. 왜죠? 권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은 25톤 트럭이 힘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아저씨가 힘 있겠습니까? 25톤 트럭이죠. 그렇지만 이 권세는 멈추라면 국가가 준 권세,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어떻게 해요?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죄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얘기할 때 보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말씀 달다 해도 안 돼요. 아니에요. 된다고. 해보시라고. 그래서 그냥 갔어요. 떨다가 이제 됐습니다. 가시라고. 가셔가지고 문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그 다음 날에도 연락이 안 오세요. 안 오셔? 그래서 이제 저녁 때도 안 오셔. 이상하다. 올 때가 됐는데 연락이 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 날 내가 답답해가지고 전화했어요. 별일 없었습니까? 아 목사님 아무렇지 않습니다. 내가 몇 년 만에 잠을 푹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너무 좋습니다. 그래 그러냐고. 목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전에 막 갈급해가지고 목사님 소리가 좀 이렇게 약간 났거든 이렇게요. 그날은 왜 전화했느냐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나도 겸연쳐가지고 예 잘 계세요 전화 걸었어요. 이게 아닌데 그날 넘어갔어요. 아 이게 화장실을 올 때 갈 때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구나. 근데 어제 왔어요. 어제 아 오늘 왔어요. 오늘 그 아멘 해야 돼요. 오늘 왔어. 왜죠?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가 안 되어지면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냐면 나갔다가 일곱 귀신 되고 들어와요. 그 누가복음 11장 24,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수리되고 빈집을 두고 얘기하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형편이 나중에 전보다 더 어떻게 심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걸 이기는 방법은 내가 완전히 말씀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 모셔더라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일곱 개인이 더 들어와요. 종교생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다.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그냥 사라져요. 우리 집안에 영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집안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걸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경험을. 아 정말 예수 이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구나. 이걸 권세를 한번 누려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이 마귀가요. 이제 마귀 한번 할게요. 원래 이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천사장들 중에서 가장 높은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아 여기 타락을 하죠. 에스겔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구약성경 에스겔서 에스겔 28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 네가 마귀입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너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이런 것 보았어요? 이만큼 대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사장 누굽니까? 루시엘에게 이렇게 복을 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보다 더 많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을 주었어요.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얼마나 가장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장 복을 받은 천사장이 누구냐? 루시엘이었어요. 루시엘. 여기 타락합니다. 보십시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 사이에 왕래하여 섰도다. 특별을 대우죠. 너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러분 완전한 것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딸들에게 얘기해요. 너 신랑감 완전한 사람 없다. 항상 얘기합니다. 완전 이 땅에 완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완전을 원하지 마라. 저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도 저를 완전하게 요구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 완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더 좋습니다. 부족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함이 완전한 하나님 그렇게 복을 준 거예요. 루시엘에게. 근데 이게 불의가 드러난 겁니다. 불의가 뭐냐? 너의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여 있었다. 여러분 무역이 풍성한 부유하면 복 아니에요. 하나님 모시는 게 복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에요. 봐요. 하나님 없이 교만하니까 무역이 풍성하니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 안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 어떻게? 너를 멸하였도다. 다 같이 시작.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귀야 떠나가 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말씀을 나눠보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원래 마귀 이름이 뭐지? 따라 합시다. 개명성. 이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에요. 마귀야,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복지폐 산위에 자정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자정하겠다는 거예요. 참 그래요. 두 번째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게 마귀예요. 마귀.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네요. 대부분 우리 사업한 분들 목사님 사업 망했습니다. 어떻게 망했습니까? 바람이때 직원한테 당했습니다. 이런 게 많아요. 너무 사랑해주고 배반당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뻐해주면요. 그때 여러분 배반당해봐요. 얼마나 아픈지. 그건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힘내라고.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누구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너무 좋아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거. 이 마귀가요. 하나님 얼마나 그를 사랑했습니까? 이게 배반을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배반해버리죠. 가장 높은 곳에 주님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마귀입니다. 그러다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게요. 하늘에 전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마귀가 그래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멸하십니다.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존재냐? 이 마귀를 도와가지고 마귀하고 함께하고 같이 쫓겨난 존재들이 누구냐? 귀신이요, 귀신. 귀신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면 이놈이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다른 어떤 이름을 주신 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전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이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손님으로요?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VIP로요?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예. 제가 만약에 우리 지금 우리 외진이 누구? 우리 권사님. 권사님 집에 저를 신방 초청했어요. 예를 들면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제가 마음대로 냉장고 문을 확 열고 거기서 먹을 거 막 퍽퍽 마시고 그 뭐 안방 들어가서 너 자고 그리고 다른 거 있으면 좋은 거 금이 있으면 금덩어리 없겠지만 하여튼 금덩어리 들고 이모하는 금덩어리 내가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반대로 말합니다. 제가 갔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하셔요. 그 목사님 여기 계십시오. 가만히 일하지 말고 힘드니까 일하지 말고 계십시오. 그리고 문을 탁 열어줘요. 느낌 이상해. 삐걱 여긴가 들어갔죠. 문을 철커덩 닫아요. 이만한 열쇠로 탁 잠가버려. 목사님은 너무 훌륭하시니까 여기 계시라고 문 잠가놓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요? 예수님을 여러분 그렇게 VIP를 모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떠납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라.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안 모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 일곱 귀신 더 들고 들어와. 더 들고 이 사람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손님으로 모시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VIP로 모셔도 소용없어요. 떠납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저는 권사님 집에 가면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아저씨가 우리 형주 아버님이 밖에 갔다 오셔가지고 마음대로 냉장고 문 열고 먹고 모인 거 팔고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주인이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동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래도 안 나간다. 둘 중에 하나 회개해야 돼요. 이 죄가 있으면 이 귀신이 안 떠나요. 그걸 먹고 사는데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회개했는데도 이거 안 떠나는 때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알고 주인으로 모시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감사해 보십시오. 영혼이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 보십시오. 요새 며칠은 노예로 팔려가는 건데도 감사해 보십시오. 다윗처럼 도망가는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감사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냐? 이때부터 대적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보세요. 나가요. 반드시 나가요. 이 네 가지 너무 쉬워요. 이게 어려우면 누가 하겠습니까? 진리가 어려우면 누가 하겠어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한다면 저처럼 공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늘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상숭배했던 것, 우리 가정이 우상숭배했던 것, 절하고 제사 지내고 그리고 또 내 안에 탐욕들이 있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조국 대한민국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감사를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귀신이 떠나가요. 그럼 마지막 뭡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들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생명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얼마큼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저는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너무너무 풍성한 삶을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이걸 정확하게 누군가가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은 이걸 누가 정확하게 확신 있게 그 설교도 좀 있잖아요. 그냥 계속 목사님들이 사람은 시험을 얼굴도 안 보고 하면 다 졸아요. 다 졸아요. 어릴 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 따라 교회 가면 큰 교회였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옆에 있는 머리가 뒤에서 보면 다 하얘요.
옛날에 염증약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 뒷모습이 다 똑같아요. 예. 다 뒤에서 보면 머리가 뭐죠? 뽀글이. 할머니도 다 머리 뽑지 않습니까? 뒤에서 앉아있으면 앞이 다 한 서너 줄 전부 다 큰 게 있거든요. 딱 특징이 하얗다. 다 뽀글뽀글하시다. 똑같아! 그런데 일시에 목사님이 사회자가 찬양하고 뭐 하다가 성경 읽고 하다가 이제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 말이 굉장히 또 느리셨거든요. 천천히 천천히 또 온구 설교 하셨거든요. 천천히 하시니까 설교 딱 들어가자마자 할렐루야 보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일시에 그 일시에 그 뒤에 하얀 머리 다들 뽀글뽀글 그분들이 서너 줄 동시에 고개를 탁 숙여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마실 때까지 고개 숙여 주무셔. 너 지금도 참 저는 그래서 못 주무시게 하려고 여러분 얼굴 보고 막 손 노려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졸면 막 자는 그 사람만 계속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못 자. 예, 그렇게 만들어. 그런데 그게 영적이라는 걸 알아. 영적인 것을. 그런데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고 다른 목사님 모셔서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 영적이셨어요. 계속 예수님 말하고요. 떠나가라 명령하는데 교회가 나 살아난 걸 봤어요. 그분들이 교회 생활을 수십 년 그 교회의 주춧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다 보면 질병이 있어요. 질병. 다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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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귀가 누르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말씀이 안 들어가게 하고 권세 못 누리게 하고 하나님 자녀 축복 알지 못하게 하고 종교생활하게 만들고 몸에 병 주고 눌리게 만들어요. 귀신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요. 영적 비밀 아는 목사님 오시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막 하니까 여러분 몇 달 하니까요. 다들 안 주무시더라고요. 막 병들이 낫는 걸 내가 봤어요. 이럴 때. 그렇구나. 내가 커서 목사가 되면은 나 저렇게 목회해야지. 내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대적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 모시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귀신이 오래오래 머물러 살아요. 오래오래. 몰라. 자기도 못 느껴. 그럼 첫 번째 1단계는 뭐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붙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자,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더러워, 이 새끼는. 이건 더러워. 더러운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붙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온갖 질병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안진병이도 일어나라. 눈먼자 눈을 떠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대적하십시오. 대적. 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야생을 잃어가지고요. 그냥 공부 잘하고 박사 외국에 이 독일 미국 박사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거기서 배우면 뜨겁던 믿음도 거기 가면 다 죽어서 오는데 그걸 또 박사라고 좋아가지고 아니에요. 이 강단은 무식해도 좋습니다. 베드로처럼 공부 저처럼 많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 분명히 아는 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영원히 살아야죠. 살려고 교회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는 길은 예수 이름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못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에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 가운데.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술, 담배, 술도 자기야 그분이 그러더라고. 귀신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라 했더니 남편도 저도 남편이 술,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예, 우상숭배 많이 하셨죠. 맞습니다. 우상숭배 많이 했습니다. 제사 지내고 우상 많이 숭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아내 기도해 줬는데 효과가 없어. 효과 없는 건 아닙니다. 즉시 치유가 안 돼. 물어봐요. 당신 옛날에 어떻게 살았느냐고. 옛날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상숭배. 제 이거 회개해야 돼. 회개. 할렐루야. 우상숭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뭐죠? 감사해보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하시고 네 번째 싸우십시오.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렇게 똑같이 해보라고 그대로 가르쳐주고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날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계속 말씀 받아야 돼요.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떠났네 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시킨들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나 나갔네. 그 이제 화장실 올 때 갈 때 다른 거예요. 딱 끝나버린 거죠. 예수님 탁 넘겨버린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 영혼을 수십 년 동안 괴롭혔는데 60년 동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면서 성령 충만하면 그냥 나가요. 못 견뎌요. 이게 못 견뎌요. 잠깐 눈 보고 예수님은 기도하는데도 막 다리가 그래서 우리 전도사 서른 전도사 일로 와라라 너 목회할 거 아니야 너 봐야지 영적 현장을 봐야지 똑바로 해서 봐봐 그리고 계속 영영이 있어요 손 얹고 기도하고 눈 딱 보고 머리 딱 얹고 제 눈을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더니 떠나가 했더니 그때부터 다다다다다다다 다리가 떨어가지고 목사님 다리가 왜 그러죠 떠는 겁니다 누가요 제가 아니 귀신이 떠는 거라고 오랫동안 이 몸을 장악한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하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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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요. 예. 그 다시는 들어오지 마! 그것도 해야 돼. 또 오니까. 다시는 들어오지 마! 할렐루야.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보고 직접 여러분 용어가도 해보십시오. 저는 자주 그래요. 3층 목양실에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실 앞에 세면대 위에 거울이 있습니다. 그걸 딱 보면 잘생긴 놈 합니다. 아이고 이놈 잘생긴 놈. 자꾸 자기를 칭찬해야 돼요. 예, 아이고 잘생긴 놈. 그러면서 눈을 딱 봅니다. 눈 속에 이 더러운 이 혈기, 이 음란, 이 사욕, 탐심, 이 악한 정욕 내 속에서 나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이 나가. 명령이에요. 그럼 뭔가 시원해져요. 할렐루야. 사람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만큼 악한 영에 쉽게 당하는지를 속이는지를 한번 볼까요? 1단계 몸에 붙어 다녀. 2단계 이제 끌고 다녀.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돼. 오늘 본문에 8장 7절 많은 사람이 붙었던 그 다음 질병이 와요. 끌고 다녀.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술, 담배 이제 막 계속 가는 거죠. 음란, 사욕이 가는 거죠. 마지막에 뭐죠? 종속시켜버려. 그리고 나중에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허전해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 해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인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결국 말씀이 내 안에 꽉 차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꽉 차야 돼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가 가면 여러분 악한 영이 바바바발 떨어요. 여러분 집 안에 귀신들이요 여러분이 가면 벌벌벌 쫓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속이는가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여러분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21절 자 속에서 어디죠 속은? 사람의 속이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속에서 이놈이 여기서 역사해요. 여긴지 모르겠지만 어디 우리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죠? 악한 생각 곧 음란 이게 음란이죠. 굉장히 음란 내가 음란하고 싶어 음란한 게 아니에요. 난 하기 싫어도 이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기는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 계속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느 누가 가정을 파괴하고 싶습니까? 어떤 아빠가 가정 아내를 두고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계속 따라붙는데요. 붙어있는데 이기는 방법 못 이겨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하다 나중에는 끌려다니는데 나중에는 노예가 되어 있는데요. 안 돼요.
이기는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충만해. 믿음으로 충만하면 너 가질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보고, 나 병찬이 너 속에 있는 역사하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가!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럼 놀라운 일이 한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둑질이에요. 하여튼 음란과 그 다음 뭡니까?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악하고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악하고 이 더러워요. 하여간에 더러운 놈의 귀신이 이 귀신이 들어가면 집안을 송두리째 박살 내요. 아빠가 여러분 밖에 음탕하고 간호하고 돌아다녀 봐요. 그러면 집안 어떻게 돼요? 엄마는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아들은 거기 딸들은 또 상처를 입어. 그 아들은 속으로 생각해요. 나는 죽어도 우리 아빠 안 닮을 거야. 난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우리 아버지 싫어. 난 아버지 안 닮을 거야. 그리고 결혼하면 똑같은 짓 돼요. 이게 왜냐? 귀신이 하니까 대대 자자손손 죽이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귀신이 장악해 버려요. 장악해. 이 도적질. 원래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야. 거짓말장이. 이 도적놈이야. 마귀는 따라 합시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도둑놈이다. 그러니까 그게 장악되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 거예요. 도둑질이, 그래서 딱 시작이 뭐냐. 사람이 시작이 뭐냐면 도둑질부터 시작해요. 도둑질부터. 도둑질 딱, 애들이 도둑질 하잖아요. 아하, 이 아이가 영적인 문제가 많이 와 있구나. 얼른 정리 차리고 계속 아이를 사랑을 주면서 예수님 설명해갖고 귀신 쫓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살리시는 것은 다른 힘이 없어요. 그게 정확되어 있는데. 아니, 그냥 장악된 게 아니에요. 집안에 내려부터 쭉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때 그 아이에게 살려줄 수 있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는지 믿으시길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살인해요. 마음속에 미워함이 이상하게 온통함을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 미워하는 사람들. 교회를 50년, 60년, 70년 다니는데, 아, 어떤 권사만 딱 받으시면 갑자기 미움이 확 올라와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귀신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마귀가. 자기 힘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난 미워하고 살인하다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교회 다니는데 천국 간다고요? 아니에요. 난 너무 미워. 나중에 패그러지 가지고 미워. 왜 그러냐고. 왜 그러시죠? 몰라. 나도 몰라요. 모르는 게 정상이지. 약한 형이 하는 건데. 그때 진짜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내 속에 미움의 불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아. 내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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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보고 해봐요. 그걸 보고. 한참 하다 보면 막 웃음이 나와요. 내가 뭐 하나 싶고. 그런데 나가요. 제가 경험해요. 제가 경험해본 거예요. 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악한 영은요, 간음해요, 간음. 탐욕을, 욕심이, 아이고, 욕심이에요, 그러면 욕심.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커가지고 죽어요, 그 영혼을. 욕심, 나이가 들수록,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가 들수록 왜 그렇게? 일평생 목회 잘 하시다가, 마지막에 정말로 한 방에 무너져버려, 욕심. 와, 난 지금도 준비해요. 일평생 집 들이고, 목숨 바쳐서 교회 세우고 목회 잘하신 선배님들 목사님들 보면 마지막에 뭐 전별금 때문에 삐져가지고 교회하고 싸우고 막 욕심이 막 그걸 보면 일평생 살았으면 됐지. 근데 난 미리 얘기해. 근데 욕심 부리고 달라고 여러분 욕심 내지 말라고. 아, 아니 그 전에 안 할 거야. 예, 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귀신이 이 탐심이 탐심은 그 뭐라고요? 우상 숭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누가 그래요 사실은요? 어떤 주의 종이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악한 영이 없어. 악한 영이 그 발견하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명령해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을 반드시 죽이고 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언제까지? 될 때까지. 언제까지? 내 안에 평안이 올 때까지.
내 속에 귀신이 떠나갈 때까지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악독, 속임수, 음탕, 질투. 계속 이런 게 악한 얘기 하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라, 더러운 귀신. 이 질투, 이 질투의 하신들, 질투의 하신들. 와, 진짜 얼마나 질투가 무서운지. 질투는 사랑보다 더 무서워요. 질투는 지옥과는 불이요, 불. 아이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느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을 믿어야죠. 할렐루야.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을. 말씀 잃어버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이 질투들이 무서워. 비방. 우리가 쉽게 이 귀신에게 속는, 가장 많이 속는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비방. 아, 이 남 얘기 비방. 그 남 얘기하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재밌어. 그쵸? 막, 와, 사우나 가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남 얘기는 재밌어. 누구 얘기? 여러분 아닌가? 분위기가 영, 여러분 아니에요? 예? 남 이야기는 그렇게 막 껌시듯 재밌어. 이야기하면. 그 여러분 그 귀신 역사, 귀신 역사. 그거 하다가 여러분 영혼 죽을 수 있어요. 예? 악한 영이 역사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커져가지고 결국 우리 영혼 더럽게 돼버려요. 더러운 귀신에게 장악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입술에 화인 맞을 이 더러운 악한 영은 떠나가! 명령하셔야 됩니다. 못 고쳐요 그거. 그래서 혀 말만 잘해도 완전한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말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보면 굉장히 지혜로워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보면 말을 안 뻗더래요. 저 몇 번 실험을 해봤어요. 툭툭 입분 던져보는데 서로서로 몰라. 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입이 참 무겁구나. 싹 자꾸 채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없어져요. 왜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고 앉아세요? 그래, 카더라, 떠납니다. 카더라. 카더라는 떠나갈 지어다. 뭐라고 할 카더라. 예? 이 카더라가 문제예요, 카더라가. 이 카더라는 캣 이름이에요, 카더라. 하여간에, 뭐라 말해, 누가 당신에게 이 얘기, 카더라. 듣자마자, 뭐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딱 정정당당하게. 그냥 미움이 싹도고 사단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죽어요. 이 비방하죠. 뒤에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안 고쳐져요. 더 센 게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악한 영 역사할 때 귀신이 교만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교만함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너무 자기가 배가 아픈 거죠. 왜? 자기는 천국의 맛을 봤잖아요. 천국의 맛을 봤는데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자기 알잖아요. 왜? 마귀의 특징. 마귀는 절대로 회개를 못해. 그게 마귀지. 회개하면 구원받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회개가 안 되어져요. 귀신에게 장악된 사람들 딱 봐요. 회개가 안 되어져. 회개만 하면 살아요. 감사만 회복되면 살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가요.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이 될 줄 믿습니다. 명령.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교만은 하나님께 복을 다 받고 마지막에 한 방에 무너진 게 교만이에요. 이 루시엘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천사장들, 가브리엘, 미카엘, 또 누구죠? 이 루시엘 중에서 가장, 그 천사들 중에 가장 복받은 자가 루시엘 아닙니까? 이게 타락해가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교만은 교만 때문에. 제명이 뭐예요? 교만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줬는데 이 복을 빵 차버리는 깡통을 차는 사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복을 주실 때는 더욱더 겸손하기를 축복해요. 예,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 방이 무너져요. 누가 날 알아주지 않나. 주님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누가 나 왜 날 인정 안 해주지? 주님 인정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오른손 한 왼손이 모르면 어떻습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은 믿음 없는 죄예요. 믿음 없는 죄. 남에게 뭔가 하겠다는 그거 왜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아멘.
오늘 교만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 가지고는 지옥 떨어져요. 성령 열매는 고사하고 이 땅에 주신 평화는 주님이시는 평화는 고사하고 괴롭게 살다가 지옥 떨어져요. 자기 혼자 좋아 자기 혼자. 모두가 괴로운 거예요. 저는요 이거 보면 목사가 만약 여기 걸려있다. 온 교인 다 죽여요. 온 교인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래요. 만나면 사람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랑할 게 있어.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 예? 자랑할 게 없는 것이. 따라합시다.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마귀야. 그래서 귀신 역사하면 사람의 심령이 혼란해져요. 시험에 빠져요. 귀신이 역사하게 되면 매사에 의심을 잘 품게 돼요. 그리고 온갖 질병을 일으키고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회개가 터지지 않아요. 귀신이 역사하게 되면 거짓 교훈을 또 막 유포하는 자, 또 유포받는 자가 되어버리고요. 또 기도도 안 돼. 기도도 이 못하게 해요. 택한 자들도 미혹시키려고 난리예요. 누가요? 이 귀신 역사가. 그런다고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고 복음을 방해해요. 그리고 남을 막 참소해, 참소. 참소해요. 패거리져가지고 귀신 역사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 죽이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야고보서. 야고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입니다.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왜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복을 줬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냐고 겸손해야 될 것을 자랑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나타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적인 거라 하죠. 귀신의 역사예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살지 못합니다. 이거 빨리 없애야 됩니다. 없애는 방법. 이게 내 마음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내 속에 있는 이 시기 다툼 떠나가! 악한 영아 떠나가! 그걸 보고 명령하세요.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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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에 나가요. 제 경험상은 계속 예수님을 부르면 언제까지? 될 때까지.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그러면 하나씩 죄를 죽여가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이상하게 뭐가 찝찝하고 뭐가 안 된 게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모르게 두려움이 오고 뭔가 기쁨이 없고 왜 그러지? 저도 얼마 전에 왜 그러지? 이게 뭐지? 내가 뭐, 그 여보, 사모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뭐지? 그 제가 마장호수 가자 그랬어요. 여보, 우리 마장호수 한번 가보자. 너무 지나면 좋더라. 갔더니 딱 세 개가 제일 좋더라고요. 세 개가 딱 있는데 그때 비 오는 날 저녁이었거든요.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리네. 내린데요. 안개가 쫙 낀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의자 세 개 중에 한 개가 거기는 정말 특별 자석인데 딱 그날 진짜 딱 우리가 앉게 됐어요. 앉아있는데도 마음이 다시 갑시다 사모님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가만 앉았어요. 교회 와가지고 가만 목양실 앉아가지고 내가 왜 이럴까 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혹시 귀신 역사 아닌가. 그래서 계속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불안하게 하고 왠지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가. 조금 하니까요 푹 풀어지더라고. 아 이런 것까지 역사하는구나. 뭔가 모르게 우중충한 뭔가 꿀꿀하게 뭔가 답답하게 뭔가 좀 이상해 느낌이 뭔가 편안함이 없어. 다 해도 다른 걸 해봐도 아 예수 이름은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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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귀신 역사 떠나가라 했더니 이게 탁 풀어지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 너무 놀랐어요. 우리 너무 나랑 상가 얘기 지금 오랫동안
이게 나랑 목회한 거예요. 아, 이렇구나. 내가 영적인 걸 또 발견했어요. 예수 이름을 떠나 가! 할렐루야! 오늘 예수 이름을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알아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마귀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권능을. 권능을 주셨다. 아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권능을 세 번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나사라 예수 이름 우리 가정의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가라. 내 역사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해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귀 들어가면 싸워보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인사합시다.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십시다. 오늘날 전 좀 이런 설교를 좀 많이 좀 일부러 설교 막 들어봐야 저도 어떤가 드는데 제가 참 죄송하면 말 조심스러운데 한국 교회가 사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진짜 없습니다. 정말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서로 알고 나눌 때 한국 교회가 살아요. 대한민국에는 지금 알게 모르게 주사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 중국 공산주의 이게 팍 눌려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우리가 4대 했지 않았습니까? 4대를. 예? 항상 중국 종속처럼 4대 했지 않습니까? 조공 바치고 자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자유를 70년 누리다가 또다시 속국 노예 되려고. 왜? 이게 귀신 역사예요, 이거. 이정자들이 그들이 정사와 권세에 그들이 장악돼 있어요. 그들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 행동이. 그렇죠? 몰라서 그래요. 왜? 악한적 역사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 역사 공산주의는 떠나가! 나가! 계속 명령해야 돼요.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주사파법, 이 공산주의하면 망하는 일을 삼척동자 어린이도 다 알아요. 그들은 그게 옳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생각이 장악됐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장악됐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나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가 딱 장악되고 그들이 정치를 하니까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은 예수 이름으로 풀고 나가! 명령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나라 살아요. 절대로 인간 힘으로 교육으로 안 돼요. 대화를 하면 대화가 돼야 대화를 하죠. 도대체 같은 역사를 바라보는 게 너무 다른데 너무 다른데 똑같은 내용과 얘기해봐요. 너 숨통 맞게 죽어요. 예, 나 이야기하다 숨통 맞게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만 아냐면 자기가 나보고 하나 안다고 그래요. 둘은 모른다고. 도대체 역사 보는 눈이요. 이게 귀신 역사예요. 예. 여러분 자녀랑 얘기해봐요. 대화가 되나. 안 돼요. 귀신 역사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공산주의 주사파 사회주의 떠나가. 그래야 나가요, 이거. 이건 귀신 역사야. 한국교 역사관이 이 좌파적 이 의식들, 낯설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하고, 떠나가라! 이게 하나쯤 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귀신 역사예요. 이건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된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는 마귀는 무조건 무너져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셔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